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통역과 인터뷰를 맡은 박지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럽에서 올스타로 뽑혀서 지금 미국에 오게 된 이그나입니다. 네, 그럼 유럽에서 지금 활약하고 계셨는데 올스타로 뽑히셨잖아요. 되게 네.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G2의 미띠라는 선수가 되게 유럽 쪽에서 인기층이 많은 선수였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유럽에서 뽑히게 돼서 좀 얼떨떨하게 기분 좋게 오게 됐어요. 유럽 올스타가 될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? 아무래도 그 SKT랑 리치랑 레오나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그나 선수 하면 되게 상징적인 챔프가 몇 개 있잖아요. 뭐 네. 스레시도 있고, 반면 알리스타도 있고, 블리츠도 있고.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대표 챔피언은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? 지금 당장 자체는 레오나인 것 같아요. 아, 레오나. 열광 레오나를 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주셔서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츠를 더 블리츠요? 네,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블리츠 그랩을 하는 꿀팁이 있다든지 뭐라 해야 되지? 좀 차분히 쓰면 되는데 차분히요? 솔직히 이거는 차분히 쓰라고 말해도 못하거든요. 99%는 그냥 실력인 것 같아요. 그냥 네. 그러면 블리츠 네. 그랩을 나는 스마트킬 한다 안 한다? 한다. 한다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QWER에는 스마트키를 두고 ZXCV에는 일반키로 둔 다음에 가끔씩 거리 조절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이제 ZXCV를 눌러서 거리를 본 다음에 스마트키로 누르죠. 꿀팁이네. 네. 꿀팁. 프리시즌 팬츠에서 네. 뭔가 나만의 비장의 무기인 룬이 있다 뭐 그런 거 있나요? 솔랭에서만 해보고 준비 중인 거긴 한데 미니언 해책이라고 아무도 안 쓰는 거 있거든요. 그 미니언 6마리 빨리 죽이는 건데 근접 서포터로 그거를 든 다음에 2렙에서 3렙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미니언 한 마리를 재빠르게 죽이고 3렙 싸움이 걸면서 3렙이 되거나 아니면 2대2에서 싸우면서 그거를 써서 우리 원딜한테 피를 쉽게 주거나 이거 해봤는데 좀 괜찮은 상황이 몇 번 나오기는 했어요.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좀 해보고 있기는 해요. 유럽 선수들이랑 팀을 하는데 네. 의사소통하는 데는 딱히 어려운 일 없나요 지금?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못하는 것도 아니라서 영어로 대화하고 있어요. 이렇게 단합력도 지금 좋은 상태인가요?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들 성격도 좋은 것 같고. 그럼 유럽 대표팀 이외에도 또 다른 친분 있는 다른 지역의 선수분들이 있나요? 아무래도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프로준 선수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. 두 분이서 지금 여기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거나 하셨나요? 어제 도착하자마자도 바로 앞에 있는 놀이기구가 몇 개 있거든요. 거기서 타보진 않았지만 같이 구경도 가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밥 먹고 나왔어요. 그럼 프로준 선수에게 영상 편지 한 번. 저기 보고 하면 되죠? 네. 대령 덩치가 좀 많이 커지셨는데 조금만 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올스타전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특별히 있나요? 올스타 무대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. 세계대회가 일단 경기라면 되게 재밌기 때문에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럽 대표로서 뛰는 경기이기도 하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영어로 게임을 하는 마지막 대회일 것 같아서 네,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. 이번에 LCK로 복귀하시는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려요. 일단 되게 기대 중이고요. 좀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것도 많이 있고 좀 오랜만에 한국어를 쓰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마 어색할 것 같아요. BBQ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면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먼저 체크해보고 싶은 게 진짜 치킨을 그렇게 많이 주나 한번 체크해보고 싶고요. 좀 오랜만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어떨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. 지금까지 이그나 선수를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. 이그나 선수 올스타전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이그나 선수 화이팅! 올스타 화이팅!